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우리 옛날에 연필 들고 영화 보면 분신사바 있잖아. 내가 이 얘기는 방송에서 한번 하고 싶어서. 절대 하지 마세요. 본인들은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그게 들어와. 정말 안 해야 되는 게 분신사바라. 일반인이 제발 집에서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뭐 향 켜놓고 빈다? 아니면 촛불 켜놓고 소원을 빈다? 금지. 그 다음에 주당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빙의 가기 전에 주당. 주당이라는 건 상가집에 갔다 오든 여행을 갔다 오든 클럽에 갔다 오고 우리가 눈깔 뒤집힌다 그러지.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왜 그런지 이해를,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게 더 나아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. 그게 주당이야.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느닷없이.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몸이 기가 빨려. 그래서 주당은 빨리빨리 몰아내시면 되는데요. 이제 약한 주당이 있잖아요. 우리 경상도에는 개꼬라고 해요. 개꼬물림이라고 하거든요. 개꼬물림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우리 눈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. 갑자기 좀 기절하듯이 막 눈깔 돌아가는 게 있어. 이거 좀 간질 환자처럼.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한 모금 마시고요. 꼬집이라고 얘기하죠. 소금, 굵은 소금 한 꼬집 입에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입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대문을 등지고 서서 다리를 딱 걸리고 알죠? 이렇게 아랫도리로 해가지고 뱉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 반대 방향, 내가 눕는 반대 방향으로 누워 계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또 개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당 물림에서 제가 상문죽이라고 저번에 얘기한 거 있어요. 찾아보세요. 묻지 마시고. 찾아보면 있어요. 저 얘기한 거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있고 저기 네이버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상문죽 끓여가지고 죽 한번 다셔서 집집마다 주당 물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꼭 무당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때 빨리 해야 돼. 이게 시간이 가면 내가 낸지 지가 진지를 모른단 말이야. 그래서 주당 물림도 하셔야 되고 이 주당 물림은 뭐가 주당이냐고요. 병원 갔는데 진단이 안 될 때 신병입니까? 주당입니까? 신에서 친 건지 아니면 객기에 의해서 살짝 친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. 저는 근처에 모 병원이 있거든. 대학병원이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이런 주당에 걸린 사람들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신 분들 많이 보내주세요.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저만의 오방기도 사용하고 아까 그런 소금이나 고춧가루 물로도 사용하고 또 신장칼도 사용하고 그렇게 식칼도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주당 물림을 해드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조금 이상하다?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? 꼭 연락 주시고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빙의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. 자신은 모를 수도 있어.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신이 내 몸을 잠식한다. 그리고 또 외로운 많은 사람이 불러 귀신을 나랑 놀아줘 부르거든. 불러놓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뭐냐? 정신적 질환이 오는 거야. 얘가 낸지 내가 얘인지를 몰라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자살까지 가는 거야. 빙의는 제가 좀 음탐한 데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. 음지나 음탐한 데나 음기운이 강한 데 가시면 자기 사주에 있잖아요. 기문관살이 있거나 아니면 벽고살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병화가 두 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.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분신사바 하지 마시고요. 그다음에 주당 걸리거나 개꼬 걸리면 빨리 그 자리에서 정리하셔야 돼요. 안 되면 저희 집에 오시고 아 정말 급하면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시다가 안 되면 꼭 찾아오세요. 상가집에 가서도 갔다가 나오실 때 소금 뿌리고 하시는 거 알잖아요. 그런 거 하셔라도 꼭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. 저희 단톡방에 X배분상 흔들어봐라 그랬거든요. 몇 명 있는 거야. 귀신하고 X배분 애들이 있는 거예요. 이제 애들이 표현을 못 하길래 X배분만큼 좋지 이렇게 얘기했어. 정말 꿈속인 X배분 그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